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어떤 내용들일까요? 그런 부분들에도 홍산 문화가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? 중국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? 뭐 중국은 자체적으로 자기네 나라 문화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홍산 문화가 위치한 지역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그 지역은 북이 한 40도 이상 되는 지역이라 돼서 기후변화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. 기후변화가 굉장히 큰 지역이라 제가 1990년대 초반 중국 유학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 지역 답사를 가면은 그 지역 답사를 가면은 참 그, 야, 아직도 이런 세상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 현대 문명과 좀 동떨어진 그런 지역이었어요. 지역이었는데 그런 지역에서 문화유적들이 발견되고 유물들이 발견되니까 그 유물들을 가지고 유적들을 가지고 북방인들이 어떻게 문화를 형성 발전시켰고 그 문화가 어떻게 지금까지 내려오는지 그걸 연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거예요. 더군다나 그 지역은 지금도 가면 사막이 있고 반사막지대 있고 초원지대 있고 그러니까 열차도 안 다녀요. 열차도 안 다니고 뭐 도로라고 해봐야 그때 제가 90년대 초반 갔을 때만 하더라도 아스팔트 길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차 당나귀하고 차를 같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말로 때가 안 묻었지요. 그 지역에 공장도 없고 그러니까 때가 안 묻으니까 문화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. 남아 있다 보니까 그 유적을 꺼내다 발굴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조사하는 그 결과가 뭐냐면은 몇천 년 전에 문화를 그대로 복원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런 형태의 그런 그 문화를 가진 지역이, 유적을 가진 지역이 전 세계에 없어요. 실제.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북위 40도 이상 지역의 문화를 연구를 한데 있어서 표본이 됐던 거예요. 표본이. 그 저도 지금 그 지역을 연구를 다녀보면서 놀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문화유적이 잘 남아있나. 고고학자, 인류학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. 그게. 최근에 발견된 거는 그 옷기를 만드는 공장이 이제 발견됐거든요. 그대로 나온 거예요, 그대로. 이게 도시화가 다 됐다 그러면 다 날라갔죠. 근데 그대로 남아있죠.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볼 때도 야, 이거는 고대 문화를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그 때묻지 않은 유적들이 있으니까 때묻지 않은 유물 유적들이 있으니까 아주 순수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. 아마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그 유적을 알았더라 그러면은 총균세를 다시 그 총균세를 그 다시 썼을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그저저 발굴장을 참관도 해보고 또 현장에서 뭐 조사도 해보고 그럴 때 순수하게 이제 그 연구자 입장에서 보거든요.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. 야, 앞으로 홍산 문화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고대 문화를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보고가 된다, 이 지역은. 그건 지금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 기후와 기후 변화가 이제 그 홍산 문화를 지키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네요. 그죠? 그런 거죠. 그런 거죠.